안녕하세요, 에릭박입니다. 오늘 이 펀샵에서 올드 포스트 랜덤 박스 해가지고 이게 원래 포스터가 이게 오리지널 포스트더라고요. 오리지널 포스트란 뭐냐면 그 라이센스를 해당 저작권자한테 주고 정식으로 인쇄한 그런 걸 오리지널 포스터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게 하나에 거의 15,000원 정도 하는 건데 펀샵에서 거의 뭐 74% 할인 3,9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해서 봤더니 랜덤이야. 그래서 인물을 사면 요 중에 하나 보내주고 음악을 사면 요 중에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나 샀습니다. 3,900원 주고 3,900원에 배송비 2,500원인가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15,000원짜리 샀는데, 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왔을지. 퀸 요거 괜찮고, 레드 제플린 괜찮고, 비틀즈 요것도 귀엽긴 한데 괜찮네. 너바나 괜찮고, 비틀즈 얼굴 사진 이것도 괜찮고, 이거 뭐지, 에어스미스 이것도 괜찮고, 요건 좀 별로고, 이 여자도 좀 별로고, 퀸 괜찮고, 이 아저씨도 별로고, 핑크 플로이드 멋있네요.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 괜찮고, 퀸 이게 가장 멋있네.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비틀즈 앨범 자켓 멋있고, 건센 로지즈 괜찮고, 아, 네, 됐고, 너바나, 이건 좀 별로. 괜찮긴 한데, 꼬추어 보여가지고, 얘가. 기타 코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여자가 걸릴 것 같은데, 아리에나. 분명, 뭐, 유명한 여자긴 한데, 제가 뭐 포스터 걸어놓기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이건 이 친구만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비틀즈 괜찮고, 너바나 이건 뭐야, 여자들 엉덩이. 이것도 별론데. 너바나 담배 피는 커튼 코베인 이것도 괜찮고, 롤링스톤즈. 이게 롤링스톤즈지. 참, 에어로스미스가 아니고. 그리고 레드제플린. 저 레드제플린 강팬이기 때문에 레드제플린은 다 좋습니다. 이것도 멋있네요. 비틀즈 괜찮고, 비틀즈 똑같은 게 있네. 이건 세로고 이건 가로구나. 누구, 이 아저씨 누구지? 이 아저씨 별론데. 자, 그래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뭐가 걸릴지. 지금, 저 아가씨가 아니면. 자, 여기 왔죠? 택배는 금방 오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걸릴까. 랜덤 박스에 이게 약간 묘미죠? 묘미긴 한데. 랜덤인지 안 팔리는 걸 보내주는 건지. LP? 레드 제플린 아닌가? 레드 제플린? 너바나? 뭐지? 뭐죠 이거? 손? 손 뭐죠 이거? 누구지? 너바나 같은데? 분위기가. 자, 조심해야지. 랜덤 박스. 제발. 누굴까? 뭐야? 그냥 안 뜯깁니까? 뜯어졌다. 자, 누구지? 기타 모양. 기타 나왔습니다. 기타. 야, 너바나 같아요. 너바나. 오. 커트 코베인. 커트 코베인이 걸렸습니다. 한번 있어봐. 이 포즈가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커트 코베인의 팬더. 너바나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커트 코베인의. 구겨지겠다. 커트 코베인의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이게 엄청 크네. 이게 잘 구겨지네. 구겨져. 조심해서 그대로 뒤로 말아야 되는데. 구겨진다. 자, 하여튼 너바나가 괜찮죠? 뭐 그 정도면. 레드 제플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바나 커트 코베인. 어우, 구겨졌다. 어허, 구겨지는구나. 약간 좀 표정이 좀, 약간 좀 맛이 간 표정이네. 이렇게 지금 공연하다가 쓰러졌나? 아니면 그냥 이게 찍은 거겠죠? 야, 구겨졌어, 구겨졌어. 자, 커트 코베인 양. 커트 코베인의 포스터가 당첨됐습니다.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다. 아, 레드 제플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랜덤 박스 개봉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